부산 진구는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를 인파 밀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야간에 CCTV로 상황을 파악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. 또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경찰과 소방에 상황을 전파한 뒤 안전도식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과 적치물을 미리 치울 계획입니다.